4인분. 자, 이제 푸드파이터, 아이돌 푸드파이터 지숙이 도전합니다. 이야, 야, 지숙이 지숙. 진짜 먹고 싶어서 나왔나 봐요. 자, 시기 작가 동시에. 실례지만 이렇게 이쁘게 먹을 거면 그냥 가요. 이쁘게 먹는 거 아니야. 머리 넘기고 많이 먹는 거야. 괜찮아? 사또 나 뻑해. 두 번째. 지금 사또 씨 컨디션 뭐야? 말씀드릴게요. 네. 다 먹고 나서 빨리 떡볶이를 먹고 싶대요. 정말요? 와, 대단해. 야, 지숙 씨 두 그릇 먹었어요? 지숙이 근데 두 그릇으로. 포카드 아니에요? 파이팅! 이게 푸드파이터 아니에요? 푸드파이터네? 네, 지숙 양도 참 악기까지 대단합니다. 작품 하나 됐어. 와, 이제 김수석 바람. 냄새 왔는데요? 상을 따라! 야, 우와! 지숙 씨 응원 행동한 20분이 경과됐는데요. 처음으로 물을 한 모금 먹었습니다! 진짜 진짜 먹어! 야, 사또 씨가 처음으로 물을 한 모금 먹었어요. 물 먹으면 끝난 거예요, 원래. 어우, 혼자서 30분이 넘게 카레를 마지막! 와! 라스트! 와! 파이팅! 예, 나고리 옷이 됐어요. 하나 남아서 아쉽대요. 아니, 그러면 카레 더 없나요? 그러니까 예. 몇 그릇이면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있죠. 카레 여기 더 있어요. 이그라데모터 메레마스. 예, 앞으로 뭐 무조건 훨씬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사람이 이게 우리가 자신 능력만보다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숨이 차거든요. 그리고 호흡이 좀 불편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사토 씨는 전혀 없어요, 전혀. 일말 기미가 안 보이고요. 네. 마지막 숟갈이에요, 마지막 숟갈. 잠시만요. 말랐어. 예, 자, 드디어 네? 마지막 한 숟가락을 남겨두겠습니다. 자, 사토! 라스코, 히토, 쿠치. 소스까지 다, 소스까지. 그것도 긁어 먹네. 이야! 맞췄다! 나 맞췄다! 경기수 씨가 진짜 열심히 드셨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잠깐만! 안젤라 사또 씨! 카레라이스 30분 먹는데 대! 성함! 축하합니다! 우리 스타기 팀동체 한 분 한 분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세요. 사실은 먹을 때보다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한 20분 지나면 배가 더 부르거든요. 오, 지금 들어오고 왔어요. 지금 들어오고 왔어요. 진짜 멋있어. 혜미 씨는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무슨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니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살이 하나도 안 찌고 이게 이렇게 날씬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私もこれだけのを食べたらお腹がポコッとなるの分かりますか。お、배가。お、배가。あ、大丈夫じゃん。大丈夫。 저도 이 정도의 양을 먹게 되면 배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도 둘 내니까 30인분이 들어갔습니다. 와, 아까가 25인치. 그게 아니라 아까랑 느낌이 확 달라요. 어디 가겠습니까? 그 안으로 다 들어갔는데. 어머, 웬일이야? 왜요? 허리 몇이야? 33인치. 8인치가 늘어났어요. 솔직하게 봤을 때 우리 푸드파이터 오늘 주인공께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과 어떤 위의 크기가 조금 남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까? 어때요? 예, 저는 마치 고무 인간과 같아서요. 예, 위가 고무처럼 쭉쭉 늘어납니다. 예. 아니 근데 저희 제국의 아이들도 네. 멤버가 9명이라서 한 달에 식비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맨날 드시면 한 달에 식비가 어느 정도 나와요? 보통이 食べたら これだけのもの 40만とか 50만 かかってしまうんですけれど あとは外食はバイキングも行き過ぎてちょっと5軒ほど出入り禁止のお店が 지금 먹은 페이스대로 먹으면 한 달에 4,5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뷔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뷔페도 하도 자꾸 가다 보니까 이제 출입 금지를 당한 곳만 지금 다섯 곳이 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온 것 같아요, 배가. 영진 씨! 영진 씨! 양다리를 못 서 있겠어요, 일단 와. 항상 도전을 꿈꾸는 우리 안젤라 씨가 이제 인테리어 스타킹에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도전을 해보겠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까지 제 최고 기록은 42분까지였는데요. 오늘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에 도전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딱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네. 햄버거죠. 햄버거가 네. 30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동이 10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본격적인 도전에 네. 들어가기 전에 소개해 드릴 분이 계신데요. 네. 더더욱 막강한 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멋진 남자 다섯 분이 오셨는데. 자, 본인 소개를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신고등학교 3학년 파이팅 넘치는 박준표입니다. 아.